사실은 그 철발이나 와발은 그 이렇게 정교하게 포개기가 좀 힘들잖아요. 그래 뭐 나무라는 게 가볍고 하니까 가공성도 좋고 사찰 물건 하면 뭐 그 과기, 불기, 청수그릇 뭐 이런 대표적인 게 이제 바루. 그리고 한 15업 정도 되면 아이고 웬만한 손님들 때로 몰려와도 그 한 세트만 꺼내놔도 다 담을 수 있거든요. 아 처음에는 이제 몇 개까지 가능할까? 이런 호기심에 비례하게 만들어야 되거든. 해봐야지 하는 오기도 생기고. 예, 근데 이제 뭐 40개까지는 금방 할 것 같은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 이거 죽기 전에 50개짜리 한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목기목으로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제 나무가 저는 바로가 주력이니까 저는 은행나무나 오리목, 느티를 많이 쓰죠. 큰 무더기는 은행나무고요. 은행나무가 하자가 거의 없어요. 하자가 그래 건조가 빠르고 칠도 잘 먹고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효자나무죠. 얘 성질을 적당히 죽여놓고 한 6개월 이상은 좀 이렇게 노지에 방치했다가 만약에 이제 그 정도 지나서 1차 가공을 하고 아니면 그 모양을 다듬을 거예요. 여기서 잘라서 진짜 실제로 위험한 것은 저 재단할 때 아까 큰 톱 쓸 때만 좀 위험한데 한열 이 나무는 이렇게 캐야 맞는데 지금 이렇게 크랙이 가 있잖아요. 그럼 이 크랙과 나이트 중심선으로 이렇게 잘라야 맞는 거예요. 그럼 양쪽을 쓸 수 있잖아요. 대신에 그릇은 작아지겠죠. 하기 좋게 1차 작업하기 좋게 모형을 이제 우리 귀두리 한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요 귀를 날려야 어차피 그릇이 원이잖아요. 원형이 될 거잖아. 근데 요거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 날려버려야 1차 작업할 때 편하죠. 이건 방심할 틈이 없잖아. 톱이 커서. 조금씩 해갖고 이걸 재단 한꺼번에 막 많이 안 하고 하루에 깎을 수 있는 양 한 뭐 100에서 200개 사이 이 정도 재단해서 얼른 깎고 또 갖다 놓고 또 재단하고 햇빛 직사광선 쬐고 바람 통하면 아무래도 건조가 빨리 일어나니까 내가 고루 건조가 되는 게 아니라고 겉부분부터 건조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크랙이 생기기 시작하죠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바람 잘 안 통하게 이건 지금 아직까지는 원목 상태로 봐야 되잖아요. 원목 상태에서는 조심해야죠. 이제 스님들이 실제로 바로 공양할 때는 사업인데 하나는 국그릇, 하나는 밥그릇, 하나는 물그릇, 하나는 반찬그릇.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도 안 남기고 마지막에 그 되게 조용하거든요. 밥 먹을 때 스님들 보면. 그래갖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내요. 안 시끄럽게.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정도. 그런 문화를 모르면 우리가 제작하는데 실수할 수가 있는 거지. 아이고, 니 아까 하나 사이즈 안 되겠다. 힘들어. 엄마야, 이런 거 너무 어거진데? 이렇게 못 박혀있죠, 다. 여기에다가 얘를 때려 박아서 가공을 할 거예요. 얘는 방울이고 나중에 이제 억지로 들어가도 결을 다 조직을 끊어버리면서 들어가는 거잖아. 얘는 이렇게 박아야 그 결 사이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지. 초갈이는 그냥 형태만 갖추고 그냥 러프하게 모양만 갖춰놓고 칼 받침이 이중 구조거든요. 칼 받침 판이 있고 칼 받침 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기가 빨라. 칼이 최대한 잘 깎이는 각도를 대는 거지. 단 모든 칼은 자기가 만들었어야 되는 거지. 서양 방식은 저거 뭐냐 기성품들이 나와요 칼이. 근데 이것은 자기 칼 만드는데 최소한 1년 이상 톡 부러졌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. 자기 만들어야지. 칼을 못 만들면 일을 못 하는데. 작은 거부터 깎아서 큰 놈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. 제갈이 할거 가려요. 제갈이 할 거. 최소 1년 이상 몇 년 된 애들도 있고요. 이게 만약에
서른 개를 하면 한번 가서 서른 개 골라와서 쭉 하고 설명을 하는 거. 이렇게 대봐가지고 아 이거 들어가겠네 하고 요 살이 나오겠네 그렇게 그 치수에 맞게 이제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과정들이죠. 14를 맞춰서 그냥 이놈으로 바로 마킹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제갈이 할 때 그 다음 짝 속을 쭉 러프하게 쭉 가공해 놓고 곱게 깎는 과정 있잖아요. 속 곱게 깎고 안쪽 곱게 깎아낼 때가 가장 어렵죠. 그때가 가장 긴장되고 거기서 잘못하면은 그릇이 안 되니까. 한 25년 혼자 일하면서 다른 것보다 재밌어요. 나는 어차피 뭐 하루 종일 혼자 일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들으면서 슬슬 해도. 파포치잖아요. 칼질이 곱게 된다고 해도 칼이 지나가는 자국이 미세하게 남을 수 있거든요. 그 자국들을 없애줘야 선이 한 선으로 쭉 연결될 거 아니에요. 얘들은 이제 머리목이라고 합니다. 머리목 바꿔갖고 이걸 이제 뭐 단단하게 고정시킨다고 세게 박아버리면 다 깨져버리고 별 따라서 쪼개져버리고 살살 달래면서 박아야 돼요. 남들 보기에 대충 해도 잘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하나하나 다 맞춰서 해야 되니까 저게 다섯 개 중에 하나만 만약에 공간이 그 한 세트가 안 돼 있잖아요. 보기도 싫고 각 벌벌이 각 세트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되게 정교한 작업이어야 되죠. 바로 하는 사람이 없죠. 바로도 남원에서 한 4명 해야 1년에 제가 한 30합 이상 되는 것 10개 이상 못 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가장 좋다는 도료인 오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전부 싹 털어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. 오치를 한 것은 온 나무 위에서 나온 어디서 나온 수액이에요. 이게 바로 천연 오칠입니다. 요게 하루에 보통 오칠 작업만 한 6-7시간만 해요. 어째 물건에 바르면 어째 이게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어째 위생적으로 따지면 식중독이 안 걸린다 그래요. 어째 농도 같은 게 처음에는 저 그러니까 텔레핀을 갖다 좀 막 어째 많이 발라가지고 어째 연하게 작업을 많이 해요. 어째 수액을 채취하다 보면은 어째 이물질이 많아요. 그 이물질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싹 흘려내서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. 저 이제 오치를 갖다가 첫 작업 하려고 그러거든요. 이걸 오치를 갖다 한 지는 한 28년 됐어요. 그 칠 자체가 너무 어째 되게 바르면 어째 물건 자체가 어째 새카맣게 보여. 물건이 너무나 그래서 벌써 칠을 갖다 연하게 해가지고 여러 번을 갖다 계속 발라요. 처음 칠 끝났습니다, 이제. 칠장 안에 들어간 무조건 그냥 10시간 이상 온도하고 습하고 또 맞는 상태에서 건조시키다 보면 돼요. 백골이라고 그냥. 그러고 나서 이제 도료를 올라가야 오칠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. 오칠이 칠의 횟수만 많을 뿐이거든요. 그리고. 사포질해요, 이제. 초벌한 것을 고운 사포로 더 매끈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칠 작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농도가 틀려져요. 그 첫 번째 칠 저어질 수 이렇게 되잖아요. 뚝뚝뚝. 근데 두 번째 칠은 또 틀립니다. 이제 저 두 번째 칠부터 칠 색깔을 갖다 농도를 갖다 진하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 두 번째부터는 솔 자국이 안 나게 이제 해야 돼요.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작업 끝. 물 사포 작업해요 이제. 저 사포만 치면 장그레스가 너무 많이 나요. 물하고 사포하고 마찰력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물을 갖다 하는 거예요 지금. 설거지하러 갑시다. 어째 생활에 쓰면 우리가 어째 물기를 갖다가 좀 많이 달잖아요. 그 물기를 갖다가 이제 더 안 들어가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. 이 제품만 지금 마지막 작업이에요. 물기를 닦아서 또 오칠해야죠 마지막 작업을.
한 번 더 발라야죠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12번인가 13번 발라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. 어서 무늬 살리려고요. 나무 계열. 이제 저 살리기 위해서는 그 칠을 갖다 너무나 되게 안 하고 연하게 해가지고 무한 반복이에요. 계속 그냥 그 한 번 바르면 닦아내고 또 바르면 또 닦아내고 계속 반복 그걸. 절집에 가서 스님들 그 바로 공양할 때 보면 한 톨도 안 남기고 음식 하나 안 남기고 마지막에 싹 헹궈서 그물까지 다 마시잖아요, 바로가. 네, 뭐 그런 정신은 좋은 것 같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식사를 하다 보면 좀 더 소중히 다려지는 것 같고 음식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 아닐까? 네,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